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환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급해줘야지. 환급은 안 해줘. 계속 나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에 1주택 갖고 있고요. 아, 지금 1가구 1주택이고 2주택 구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주택은 고가주택. 다주택자로 가는 게 맞는지, 주택임대사업자로 가는 게 좋은지, 법인이 좋은지. 고가주택을 취득하신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의 지금 현재 양도차익이라든가 미실현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라도. 아, 그거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아, 만약에 그분이 그런 양도차익이 현재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가격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겠죠. 네.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약간 비추예요. 왜요? 혜택이 이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재미가 없죠. 재미없어요. 네. 네. 저라면 안 해요.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법인이죠. 그분이 법인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없다고 하신다면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여쭤보는 것 자체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유는요? 당연히 절세죠. 왜냐하면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다 가면 실거주를 한다면은 1세대 주택 비과세. 그런데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거다 그러면은 실거주를 안 하셔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비과세 혜택이 얼마나 크냐면 엄청나게 커요. 계산을 해보면 뭐 이 정도일까 싶을 정도로 차익이 뭐 10억 20억이 난다 하더라도 부담되는 세금이 한 10에서 20%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법인으로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그렇죠. 네.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도 가능하면 계속? 법인으로 하고. 왜냐면 종부세도 있어요. 종부세. 종부세도 있기 때문에 일단 법인으로 분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인이 어떻게든 가지고 있다 뭐 개인 명의로 하고 싶다 하면 하셔도 좋은데 종부세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고가주택 취득한 거에 대해서 어떤 월세 수입이 발생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가 좀 많이 부담될 수 있고 재산세도 마찬가지. 왜냐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실거래가 위주 에 맞춰서 공시 가격이라고 하죠. 보유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돼요. 현실화 시킨다 했기 때문에 종부세가 올랐으면 올랐지. 물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종부세가 떨어지겠죠. 기분도 안 좋겠지. 좀 아이러니하네. 부동산 가격 올라서 기분 좋은데 종부세 때문에 기분이 안 좋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떨어져서 기분이 안 좋지만 종부세가 좀 떨어지니까 좋아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네요. 그래도 오르고 세금 더 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미실현 이익이니까 네.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아닌데 이렇게 뭔가 낸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안 좋긴 하지.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 가격 올라서 종부세 많이 냈으면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환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환급해줘야지. 환급은 안 해줘. 계속 나와. 그러니 이게 좀 문제다 이거죠. 법인 하나는 운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또 어떤 분은 사업하는데 법인을 실제로 운영을 하세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본인이 법인 대표야.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하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동산을 팔았는데 최근에 팔았는데 본인이 이제 어디서 계산을 해보고 세금이 뭐 2억 가까이 나왔단다.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냐. 근데 그것도 팔기 전에 와서 상담을 하셔야지. 다 팔고 이제 뭐 잔금까지 받고 와가지고 이거 줄일 수 없냐 하면은 줄일 수 없지. 줄일 수 없죠. 그냥 사한테 맡기지 말고 그렇게 잔금까지 받고 다 했으면은 세무사 수수료는 줄일 수 있겠네.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면 되니까. 아. 네. 그건 줄일 수가 없어요. 답이 안 나와. 잔금까지 받아버렸으면 아파트 사고 나서 이 아파트 올라갈까요?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아니 법인 운영자면은 아, 법인으로 한 채 두 채 있었는데 한 채 넘기고 비과세 받았으면 될 거. 본인이 자기 법인으로 그렇게 부동산을 취득해도 되는지 몰랐대. 모를 수 있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했으면 조언을 해줬을 그러니까 본인의 텐데. 법인으로 그렇게 투자를 해도 되는지를 몰랐다고 하는 거 보여 깜짝 놀라요. 법인도 상당히 오래 5년 이상 이제 운영을 하셔가지고 취득세 문제도 없을 것 같고 정말 아,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세금에 대한 상담은 돈이 움직이기 직전, 계약하기 직전, 뭐 계약했더라도 계약금 넣기 직전 상담을 하셔야지 돈 지불했거나 이렇게 어떤 돈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그냥 마무리 잘 하시고 수수료 깎을 생각을 하셔야지 세금 깎을 생각하면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소호사무실에 사업자를 내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부동산 투자법인 설립하고 소호사무실 특히 용인이나 김포 쪽 정말 소호사무실이 많긴 많나 봐요. 문제는 뭐냐면은 소호사무실을 계약을 할 때 비상주라고 있어요. 비상주. 비상주로 계약을 보통은 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본점이라고 하시고 서울 거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소호사무실에 사업자를 낼 때 예전에는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 법인이 핫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세무서도 알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좀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소호사무실에 입주한 분들이
입주한 법인 대표분들이 세금 신고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소사무실에 들어가서 계신 분들이 이제 부동산 법인도 있긴 하죠. 근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부동산 법인 아닌 분들도 꽤 많아요. 세금 신고를 똑바로 안 해요. 국세청 입장에서 그 소사무실에 입주한 분들이 성실 사업자다 아니다 판단하는 기준은 신고예요. 신고. 세무서에서 직접 나가서 뭘 보겠어요. 바쁜데. 신고 들어온 거 일단 보고 신고가 다 들어왔으면 일단 성실하다고 추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신고를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도 약간 어떤 경고등이 왔어. 신고 똑바로 안 해. 뭐 신고 기간 제대로 안 지켜. 세금도 안 내. 전화도 안 받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업을 계속 한지 안 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법 규정에 보면은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보이면은 이제 직권으로 말소를 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이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사업자를 안 내줄 수가 있어요. 법 규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무서 입장에서 판단을 할 때 이 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하냐 안 하냐는 알 수가 없죠. 미래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냐, 성실하냐 안 하냐, 제출하는 서류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그 현실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져서 검토를 하고 사업자를 내주죠. 소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주라고 해서 비상주 계약서를 그렇게 써주진 않아요. 근데 내가 본점을 소사무실에다가 냈어. 그 소사무실에다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하고 봤더니 계약서가 사용 공간이 1제곱미터야. 1제곱미터 소사무실 공간이 비상주로. 근데 계약서에는 비상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걸 갖다 세무서에 제출했어. 세무서 직원이 볼 때는 아, 예, 소사무실에서 사업을 하시는군요. 봤더니 근데 1제곱미터야. 그 사용 공간이. 이만큼이네. 여기. 공무원이 볼 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아니 1제곱미터에서 본점을 운영한다면 어떤 고객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찾아와. 그럼 상담 어떻게 할 거야? 오시면 의자 앉으세요 하고 남 여기 책상에 올라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보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서 이제 연락을 하죠. 사업하는 거 맞냐? 대표자 집은 어디냐? 집은 서울이야. 소사무실은 용인이야. 근데 1제곱미터야. 뭔가 좀 이상해. 가긴 가냐고. 근데 세무서는 이제 사업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아, 고객 오면은 밖에 세미나실에서 만나고 나는 책상 하나 놓고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세무서는 이제 서류 앞으로 사업을 할 건지와 제대로 신고를 할 건지를 따지기 때문에 소사무실에다 만약에 낸다 그러면 세무서에 어필할 게 사업은 나 할 거다 그리고 세금 신고 똑바로 할 거다 세무서 사무실 기장 계약했다 팩스로 뭐 기장계약서 보내준다던가 이렇게 어필을 해야 돼요. 그래, 일단 믿어주고 그럼 사업자를 내주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부동산 매매업이다 임대업이다 이거 한다 그러면은 부동산에 관한 업을 할 최소한의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가 있든지 이거라도 제출을 해야지 사업자를 내주지. 그렇게 하더라도 계약서라는 건 깨지는 경우 많잖아요. 계약금 주고도 부동산 깨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만 제출해서 사업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뭐 내줄 수 있죠. 내주면 사후관리예요. 등기 마지막 그 계약서 부동산 최종적으로 취득을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귀찮아. 아, 이 사람 좀 소사무실 아닌 것 같은데 좀 의심도 가고. 그러면은 계약서 냈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부동산 취득한 거 맞냐? 그럼 맞다 가겠죠. 그러면 이거 잔금 치르고 이전 등기 하고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예전에는 대출 때문에 계약서만 내면서 아 저 대출 때문에 사업자 나와야 됩니다 하면은 웬만하면 다 해줬어요. 지금은 이제 하도 좀 이슈화 되기도 하고 세금 신고 제대로 안 한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를 내겠다 해버리면은 이전 등기까지 하고 오세요. 그때는 진짜 매매업을 하는 거니까 사업자를 내줘야죠. 특히 용인하고 김포 쪽은 좀 그런 경향이 더 강하고 지방은 약간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럼 용인이나 김포는 좀 더 꼼꼼하게 보는가 보죠? 그렇죠. 소사무실 하나 있으면 지역마다 담당이 있는데 내가 담당자야. 내가 담당자인데 내 관할 지역에 소사무실이 한 5개 있어. 뻔하지. 딱 보면 답 나오죠. 신고 들어온 거 보면 다 개판이고 하면은 신고 제대로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일단 그 소사무실 내 구역에서 들어온 이제 소사무실 있거는 일단 거부하고 본다. 대신에 확실하게 등기까지 해갖고 갖고 오면 모를까? 당신이 확실히 거기에서 사업을 한다면 난 내주겠어. 아니면 안 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판단은 사업 하냐 안 하냐 이것만 판단해서 해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 판단은 공무원이 하니까 공무원의 재량권이 개입될 수도 있는 거죠.